보도록 할게요. 물의 상태 변화의 물의 세 가지 상태 보도록 할게요. 고체, 액체, 기체요. 알죠? 세 가지 상태. 고체는 모양이 일정하고요. 부피도 일정해요. 액체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죠? 부피는 일정해요. 기체는 둘다 일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물의 세 가지 상태 볼게요. 물은 일정한 모양이 없어요. 아까, 그죠? 투명해요.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져요. 모양이 일정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밑에 있는 거요.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손으로 만질 수는 있어도 잡을 수는 없어. 잡을 수 없다. 얼음은 일정한 모양과의 양도 있어요. 손으로 잡을 수 있고 차가워요. 수증기는 일정한 모양과 부피가 없어요.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얼음은 일정한 모양과 부피가 있고 단단해요. 물은 일정한 부피는 있으나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죠. 수증기는 뭐라고? 모양과 부피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양과 부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모양과 부피가 일정해요. 고체는. 액체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요. 부피는 있어요. 그지? 일정해요. 얘는 둘다 일정하지 않아요. 알았지? 지구에 있는 물이 있는 곳은 극지방. 북극, 남극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강 호수. 지구의 알지? 지구본 같은 거. 지구본. 그지? 물이 있는 곳은 높은 산이 있고요. 동물과 식물 안에도 물이 있죠? 땅 속에도 지하수가 있죠? 수증기, 그지? 이게 물이죠. 바다에는 액체 상태예요. 오대양이 나왔네요. 태평양 어디 있는지 알죠? 미국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게 태평양. 대서양. 미국하고 영국 사이에 있는 거, 그지? 대서양. 인도양. 인도 밑에 있는 거, 여기가 뭐예요? 인도양. 아프리카랑 호주 옆에 있는 거. 남극해. 호주 밑에 이 남극이죠? 그지? 남극해. 북극에 있는 거 북극해. 그지? 강과 호수는 대부분 액체고요. 추운 지역은 고체 상태예요. 아마존강. 여기 강이 한강처럼 일자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거미줄처럼 막돼 있어. 알았죠? 아마존강. 바이칼호수는 뭐고 바이칼호수? 몽골 위에 있는 거. 대충 바이칼호수 대충 이쪽을 시베리아 지방이라고 그래. 알았죠? 시베리아. 바이칼호수 반달 모양. 응? 땅 속에는 지하수가 있어요. 극지방이나 높은 산에는 눈과 얼음, 공기 중에는 수증기,
기체도 있지만 뭐라고? 공기 중에는 액체도 있어요. 작은 물방울, 구름 같은 거. 알았죠? 동물이나 식물 속에는 액체 상태로 있어요. 목이 아프지? 지구에서 물은 바다, 강, 호수, 땅속, 극지방, 높은 산, 공기 중, 동물의 몸, 식물의 속에 있어요. 지구에 있는 물 중에서 가장 많은 물은 뭐예요? 바닷물이에요. 바닷물은 97.5%래요. 여기다 써라. 97.5%. 알겠죠? 물은요, 우리 마시죠, 몸을 씻죠, 설거지하죠, 물놀이 하죠. 산업 현장, 공장에서는 물건 만들 때 물도 이용하겠죠? 그지? 농작물을 기를 때, 가축을 사육할 때, 그지? 식물에 물 줘야 되지? 그죠? 소돼지도 물, 뭐, 마시잖아요. 그죠? 얼음은 스케이트 타죠? 생선 신선하게 보관할 때 사용하죠? 찬 음료나 음식 만들 때도 얼음 사용하죠. 다림질할 때 수증기를 이용해요. 음식 찌일 때도 수증기 이용하죠. 찜통 봤죠? 가습기로 습도를 조절할 때 우리 수증기 이용해요. 물은 쓰임새에 따라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나눠요. 뭐를? 물을. 생활할 때 쓰는 거, 농업할 생활용, 먹는 거, 빨래하는 거, 목욕하는 거. 또 학교에서 쓰는 거, 사무실에서 쓰는 거, 수영장에서 쓰는 거, 이런 거다 생활용. 농업용수는 논밭에서 쓰는 거. 주로 뭐를 쓴대? 지하수, 저수지, 물 써요. 수돗물은 안 써요. 수도세 많이 나오잖아. 그지? 공업용수는 상품을 만들 때 재료로 이용이 되거나 또는 냉각시키는데, 기계를 씻는 데도 쓰고요, 냉각시키는 데도 써요. 물은 상태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요. 고체, 액체, 기체에 따라서 성질이 다르죠. 물은 생명을 유지시켜줘요. 생활을 이롭게 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 써야 돼요. 물장난 안 하고요. 양치할 때 물을 컵에 담아 사용해요. 그래야지 물 낭비가 안 되죠? 수도 틀어놓고 하면은, 그지? 빨래는 모아서 해야지 물을 아낄 수가 있죠? 그죠? 왜냐면 세탁기는 물이 뭐 상중하가 있으면, 그지? 최소한 이중 놓고 하면은 이만큼의 빨래가 모였을 때 하면 같은 물 드는데, 그지? 양말 한짝 놓고 돌려? 누꺼 줘야 되죠? 주세요. 언제 목이 아프네? 응? 힘들어. 자, 우리 모양하고 부피에 대해서 배웠어요. 모두 일정한 건 뭐예요? 고체. 일정한 부피는 있는데 모양이 달라지는 거. 물이죠.
지구 위에서 바다와 육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죠? 맞아. 극지방에서 물은 눈과 얼음의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바닷물은 물을 설거지, 물놀이, 농업용 수들 등으로 이용하는 것은 뭐죠? 액체자 설거지할 때 얼음으로의 수증기로 하는 액체가 좋게 상품을 만들 때 재료로 이용되거나 기계를 싣고 냉각시키는 용수는 그죠? 모양과 부피가 일단 일정하지가 않대요. 둘 다. 뭐예요? 기체를 찾아야 되는 거죠? 맞아요? 물의 상태예요. 물의 상태예요. 고체, 액체, 기체 쓰라는 게 아니에요. 고체인 얼음, 물. 이걸 쓰라는 거였어요. 모양과 부피가 없어 물의 상태야. 이건 쉽죠? 물의 특징. 물이 단단해. 흐르는 성질이 있죠? 지구 위를 살펴보았을 때 고체 상태의 물이 있는 곳은 그리고 높은 산, 바다가 아닌 곳은 호수호자죠? 수증기로 존재하는 것은 니은. 그죠? 액체죠? 저수지의 물. 아라레, 카스피해, 바이칼 호수, 사해, 티티카카호, 슈피리어호, 빅토리아호, 일단 바이칼 호수는 보여줬죠? 응? 반달 모양, 시베리아, 러시아에 있는 거, 그지? 사해는요, 사람이 동실동실 떠요. 소금으로 되어 있어요. 알았죠? 사해는 지구 위에서 잘안 보여요. 이스라엘 보여요? 녹색?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야. 응? 아프리카고.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사이에, 응? 있어요. 알겠죠? 뭐가? 사해. 빅토리아 호수는요, 우리 나일강 알아요? 나일강? 들어봤죠? 이집트에 흐르는 강이 나일강이에요.
여기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르완다 보여요? 그 사이에 있는 게 호수거든요. 빅토리아 호수예요. 굉장히 크죠? 크죠? 우리나라 반만 해요. 그죠? 여기에서부터 나일강이 흘러서 이집트로 이렇게 빨간 줄 그어놨지. 빅토리아 호수예요. 아라레 카스피. 카자흐스탄. 이거 러시아 땅이죠? 러시아 땅. 카자흐스탄.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이란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게 카스피예요. 이 가운데 석유가 많이 나와서 이 나라들끼리 싸워요. 자기네 석유라고. 싸울 만하죠? 카스피. 그 옆에가 아라레예요. 우즈베키스탄하고 카자흐스탄 사이에 있는 건데요. 호수가 다 말랐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죠. 오죽하면 얼마나 크면은 이런 말을 바다의 자를 쓰겠어. 그죠? 뭐안 봤어? 슈피리어호랑 티티카카호? 까먹었다. 세계 최대의 담수호래. 담수는 짠물이 아닌, 응? 이게 5대호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미국에 큰 호수가 모여 있어요. 거기에서 제일 큰 거가 가장 북쪽에 있으니까 이건가 본데, 응? 그지? 요거. 그렇지만 한번 찾아보죠. 봤어요. 봤어요? 슈피리어호. 요건 1위호, 요건 온타리오? 온타리오? 이렇게 한번 보고 나중에 또 봐야지 외워지는 거야. 부장님도 많이 봤는데 안 외워져. 티카카 아프리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거구나. 여기 어디 있네? 잠깐만. 카카오 수가 3,800m에 있는 거래요. 되게 높은 데 있는 거예요. 멋있죠? 3,800m 위에 호수가 있는데 이렇게 멋진 배들이 있다. 그지? 3,800m. 와, 완전 바다야. 여기 3,800m. 백두산보다 더 높아. 이 동네가.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지도는 안 너무 멋지죠? 갈대 같은 걸로 엮어서 아까 배 만드는 거죠? 그죠? 이 티티카카오 지도. 구글 지도. 페루랑 볼리비아 사이 여기 어디 있는 호수거든? 네, 찾아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빠른 거야. 그지? 여기가 안데스 산맥이라고 되게 높은 지대예요. 알았죠? 보이지? 여기네요, 여기. 여기가 맞죠? 여기 뭐라고? 해발 수심 280m.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기에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남미에 봐라. 저 아예 하얀 것도 있죠. 소금이래요. 소금이래요. 염전? 염전이 아니라 그냥 소금이에요.
어마어마해요. 다예요? 싹 소금이야. 거의 뭐 경기도보다 커요. 다 소금이에요. 차가 어떻게 가는, 여기 길이 없어요. 어떻게 가냐면, 여기서부터 가고 싶은 데로 가면 돼. 그렇지. 아주 그냥 평평하죠. 그렇지. 안 더럽죠. 갔던 길이겠어? 차들이 다니던 길이 있어. 그리고 차가 다닌 길이 있네. 그지? 사람이 낸 흔적이지? 좀 높은 곳이죠. 여기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여기가 비가 오잖아? 이건 완전 별 세계처럼 보여요. 쫙 녹아가지고 평평한 게 있고 호수처럼 보이겠지, 그지? 응? 상태가 안 좋아. 이게 좀큰것 같아. 뭐 있을 것 같아요. 그만 보자. 신기한 게 많아요, 지구에는. 소금이 필요 없네. 다 봤죠? 지구에 있는 물의 대부분은 어디에 있어? 바닷물. 바닷물은 액체 상태다. 기체 상태도 있고, 액체도 있고, 고체도 있다. 물은 지구 곳곳에 존재하지만 상태에 따라 존재하는 장소에 따라 존재하는 상태가 다르다. 이렇게 쓸까? 바다는 액체고, 공기 중은 기체고, 액체도 있어요. 근데 저렇게 쓰여주세요. 응? 일반적으로 쓰자. 고체 상태의 물을 이용하는 모습은 니은하고 디귿도네요. 그죠? 마실 수 있는 물과 없는 물로 구분할 때 마실 수 있는 거. 생활 속의 액체인 물이 이용되는 예가 아닌 거.